안녕, 신디 왔소. 자, 저희가 오랜만에 파이어조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번 주제는 좀 파이어족에 적합한 유형, 부적합한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파이어라는 것의 좀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부터 좀 꺼내게 되었습니다. 뭐 정의라는 게 별건 아니고 저희가 20년 2월 달에 파이어를 하고 이제 벌써 40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세계 여행도 갔다 오고 이제 지금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간 파이어를 주제로 가끔 유튜브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파이어족이란 것에 대해서 국내에 이런저런 오해가 참 많다는 거를 좀 느끼기도 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일명 한국형 파이어족, K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약간 좀 이상하게 변질됐다고 해야 되나? 그치,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파이어족이란 게 각기 생각하기 나름 아니냐, 본인이 파이어라 생각하면 뭐 파이어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무슨 무슨 족이라든가 무슨 무슨 주의라는 말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우리가 좀 살아가는 삶의 행태에 있어서 특정 부분에서 남들과는 좀 다른 궤도로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을 편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만들어 쓰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나는 고기만 먹지만 나는 채식주의자야 라고 하면 그건 좀 어불성설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 단어를 썼을 때 단어의 뜻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인티제 입장에서는 꽤 불편한 부분인지라 이렇게 먼저 짚고 넘어가기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서 파이어족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아마 우리나라에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일 거라 생각해요. 뭔 것 같아요? 파이어족 하면 떠오르는 단어요? 글쎄, 그냥 뭐 부자? 아니면 뭐 경제적 자유? 그치. 경제적 자유. 이 말이거든요. 항상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같이 붙어요. 그리고 아마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좀 어떤 긍정적이고 약간 있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런 게 한국에서 파이어족 열풍이 부는데 꽤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아, 그 단어가? 그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말은 맞지만 틀렸습니다. 아, 그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요? 어째서죠? 일단 경제적 말이죠? 자유를 달성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좀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가 떠올라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요? 그냥 딱 그 말만 들으면은 그냥 나 자유롭게 막 돈 펑펑 쓸 수 있는 사람? 그냥 그치, 뭔가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떠오르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요? 이 FIRE라는 게 Financially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FIRE 앞글자만 따서. 네네네. 근데 여기서 Dependence, 의존, 의지라는 뜻이죠. 거기에 in이 붙으면서 이제 반대의 뜻인 자립, 독립의 뜻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경제적 자립과 이른 은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지 경제적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닌 자립.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란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자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외롭고 고달프고 뭔가 불안하고 나 혼자 뭔가 서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치. 약간 마케팅적인 홍보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가져온 것 같은데 훨씬 더 이 자유라는 단어가 긍정적이잖아요. 그치.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뭔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어. 그치. 내가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물론 이 인디펜던스를 자유라고 쓸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어느 때는 또 자유라고 쓰잖아요. 예를 들어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걸 우리가 독립의 그래. 날 또는 뭐 자유의 날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여기에서의 자유는 약간 대한독립 만세. 우리 이제 자유야. 아, 나 이제 뭔가 난 쟤네 해방이야. 그치? 해방되고 나 혼자 뭔가 이렇게 서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의 자유지. 우리가 지금 흔히 이 경제적 자유라는 말 들었을 때 생각하는 나는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의 자유랑은 좀 그러니까 프리덤이랑은 거리가 좀 있는 단어거든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뜻이 와전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한국 사회에서는 퍼지지 않았나. 좀 그렇네. 진짜 그 이름에서 주는 뭔가의 이 힘이랄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파이어족이라면은 돈이 엄청 많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부자여야 하는 거 아니냐. 맞아.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파이어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즉 이런 오해들을 배제하고 말하면은 파이어란 경제적 자유가 아닌 자립이 맞는 말이고 돈이 많고 적음과는 솔직히 아무 상관없이 내가 경제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적이거나 종속되어 있지 않고 자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상태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기에 파이어족은 일정 자산이 있어야만 경제적 자립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표를 안 보고 뭐 마음껏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에 되게 민감하게 누구보다도 가격표에 민감하게 근검 절약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인 거죠. 애초에 파이어족의 정의가 극단적인 절약과 소비 통제 그리고 투자 등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이면서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의미의 경제적 자유를 얻은 파이어족이라는 말은 뭐랄까 약간 제가 듣기에는 고기만 먹는 베지테리언 아이가 셋인 외벌이 딩크족 미래를 위해 놀지 않고 저축하며 사는 욜로족 약간 이런 단어를 듣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좀 그렇고 아무튼 이 파이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네. 최소한의 물질적인 바탕을 통한 시간과 경험의 풍요다 맞아. 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물질 이코르 행복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니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랑은 많이 관련이 없는 말이다 파이어족이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 파이어족은 일을 하면 안 된다? 맞아 이 말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이게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런 파이어족 유튜버분들을 저도 자주 봐요 뭐 동종업계라고 해야 하나? 그러다 보니까 참고하려고 많이 보는데 근데 중간에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그만두거나 그러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주로 안 좋은 소리가 너 파이어족이라면서 근데 왜 유튜브해? 파이어족이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파이어족이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갖는 거지 일을 할 자유마저 빼앗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일을 하든 안 하든 나의 자유 파이어족이라면서 무슨 너는 빡세게 유튜브 편집을 하고 그걸로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게 무슨 파이어족이냐 너 취미로 유튜브 한다고? 무슨 취미를 그렇게 빡세게 취미를 그렇게 빡세게 하면 넌 파이어족 박탈이야 그건 이제 극단적이네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데 사실 이 취미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타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기 위해 선택하는 게 파이어족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으면 할 자유 하기 싫으면 안 할 자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파이어족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 전제 조건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그치. 생계가 유지가 되어야 일을 하지 않을 자유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뭐 취미로 내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뭐 커피숍이나 뭐 이런 데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리고 정말. 뭐 그러다 강연이 가끔 들어온다거나 맞아. 아니면 뭐 내가 정말 저는 뭐 안 쓰지만 책을 쓰는 게 내 인생의 뭐 꿈 중에 하나였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이 따라오게 되는 거지 내가 돈을 위해 뭐 갑자기 강연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쓴다? 그건 이제 앞뒤가 완전히 바뀐 말인 거죠.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돈 못 벌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한 100만 유튜버가 되고 조회수가 영상 하나당 막 50만, 60만씩 나와. 그러면 아마 회사 다닐 때보다 조금 더 벌 수도 있을 거야. 돈을 벌 목적으로 하면은 이걸 못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이제 많이들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 물려받은 게 많은 혹은 맞아. 물려받을 게 많은 금수저, 은수저들이나 할 수 있는 게 파이어족 아니냐 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박탈감만 느낀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그냥 되게 평범한 수저예요 그냥 여기 스테인리스, 그냥 스탱수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파이어라는 게 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흙수저 혹은 수댕수저들을 위해서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개인마다 매우 편차가 커요 사실 그쵸. 그 편차는 삶의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소모되는 환경에 자라왔냐 따라 천차만별일 거고 맞아.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대부분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으로 가는 거는 되게 쉽게 가능해도 그 반대로 가는 건 꽤나 노력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다짐을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애초에 삶의 유지를 위한 소비 규모가 매우 적고 욕심도 적은 흙수저 혹은 수댕수저 출신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엔 적다고 느껴지는 돈으로도 충분히 파이어를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능하겠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이미 그렇게 자라온 누군가는 최소한의 행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벤츠도 끌어야 될 거고, 오마카세도 먹어야 될 거고, 골프도 치고 그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최소 50억은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유지비용 클래스 자체가 아예 완전 다른 저 모사그라 저 사세? 그 사세 저 사세 그 사세에 사는 뭐 재벌가 자녀분들에게는 1천억, 2천억 이런 돈조차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희 같은 흙수저나 쓰댕수저 출신의 사람들이, 물론 지금까지 SNS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드라마, 연애 프로그램, 그치. 이런 남들과 나를 끝없이 비교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스스로를 독 같은 프로그램들 이런 그게 걸 제일 문제야. 그치, 그게 문제고 그런 늪에 빠져 살지만 않았다면은 누구나 화요족을 어렵지 않게 달성하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금수저나 은수저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진짜 SNS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저도 계속 아, 저 사람은 저거를 저 맛있는 것도 아니면 저 좋은 옷, 좋은 가방 이런 거 다 예쁘게 입고 다니는데 나도 정말 하고 싶다 이런 게 끊임없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런 거를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나는 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나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야.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만악의 근원이에요. 이게 끝이 없어요. 내가 뭐 50억을 벌면 그때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그때는 100억인 삶이 보이고 100억을 하면 1000억인 삶이 보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본인이 언제 이걸 끊어내느냐 차이인 거지 끊어내지 못하면 끝이 없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좀 그런 거를 약간 멀리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도 있어요? 다섯 번째까지 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네 번째는 절약은 무조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라는 건데 사실 제가 영상에서 절약을 너무 강조하다 맞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파이어든 욜로든 뭐 비혼이든 여러 가지 이런 삶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행복이죠. 그쵸. 우리가 그런 걸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함이잖아요. 그쵸.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쵸. 행복한 게 끝이지. 파이어족에게 절약이 매우 중요한 건 천번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이지만 동시에 현명하게 절약하는 거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만족과 행복을 심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선에서 절약하는 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 최대의 만족, 행복을 가성비. 뽑아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 물론 절약 자체가 그런 과정 자체가 즐거운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되게 흔하지 않은 경우니까 그쵸 거의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본인이 포기하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냉면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냉면 먹으러 아주 먼 거리를 맨날 가시는 분이고 그거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게 냉면이 요새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먹죠. 그래도 포기를 못해요. 제가 그거는 못 먹게 안 하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약을 한다고 악착같이 절약을 한다고 이런 행복마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 파이어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행복을 포기해? 그러면은 이건 되게 모순적인 거잖아요. 내 삶의 행복감은 적게 주는데 그에 비해 돈은 많이 드는 행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골라내고 돈에 비해 행복감을 많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더 많이 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저를 예로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이 드는데 행복감은 별로 없는 거 외식, 택시, 뭐 골프. 자가용, 골프 뭐 이런 비싼 옷, 명품 시계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근데 그에 반면에 돈은 들어도 저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들 포기 못하는 것들 그런 거는 여행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주 환경 그리고 맛있는 술, 요리 그런 것들 그리고 고양이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다른 건 진짜 아껴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아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치. 그런 부분에 항상 돈을 쓰거든요. 저희한테 꼭 필요하거나 행복감을 주는 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정리하자면은 90의 돈으로 10의 행복을 얻는 행위는 과감히 쳐내고 정리하고 10의 돈으로 90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데 집중을 하자 정도로 요약을 하고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오케이. 다섯 번째는 별건 아닌데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파이어는 딩크여야만 가능하지 않냐. 아 맞아. 근데 저는 이것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애를 키우는데 그냥 저 수저 하나만 놓으면 되지 그 외에 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뭐 기저귀값 정도? 근데 요새는 내 돈 너무 아이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 남들 입히는 브랜드 옷도 입히고 그치. 브랜드 가방도 사주고 뭐 영어 유치원, 보습 학원, 그 개인과에 붙이고 이렇게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 경쟁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돈이 아마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를 그런 경쟁에 참여시킬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별로 돈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본인의 삶에서 원하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남들과 경쟁을 한다는 거는 항상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행위인 거예요. 당연히 파이어하긴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만 아니라면은 아이의 유무는 파이어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단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뭐 실제로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파이어하고 사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런 한국 사회에서 파이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다음 편에는 이걸 바탕으로 파이어하기에 적합한 유형, 부적합한 유형 드디어 해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믿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네. 파이어족의 가장 부적합한 유형, 한국인. 정말 그래, 이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과 본인을 비교를 너무 많이 하고 체면 위신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만 하고. 벌써부터 비가 잔소리들을 생각하니까는 조금 거시기 한데 잠깐만 운동화 운동화 우리 금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가라고 금동만 끝내라고 하네요, 금동이가. 알겠습니다. 알았어, 끝낼게, 금동아. 그러면 다음 편에 뵐게요. 저기 금동 씨. 그러면 다음 편에 뵐게요. 안녕.